안녕하세요. 매년 장마철에 기승을 부리는 곰팡이. 올해는 유독 장마가 길다고 하는데요. 한번 퍼지면 골치 아파지는 곰팡이를 대비하기 위한 습기 제거 꿀팁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습기를 방치하면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고 건강에 해로운 해충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습기를 좋아하는 곰팡이는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제습기가 있다면 제습기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제습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전기를 절약하고 동시에 친환경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베이킹소다를 통한 제거입니다. 베이킹소다는 훌륭한 제습제입니다. 병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습기가 많은 곳에 두세요. 베이킹소다가 굳어간다면 교체를 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청소를 할 때 사용할 수 있으니 버리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솔방울, 양초, 선인장, 수출 집안에 장식해주세요. 솔방울은 자신의 무게 10배 이상의 물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양초를 키면 제습뿐 아니라 냄새 제거에도 효과가 있어요. 선인장은 실내에 습기를 가져가는 식물입니다. 수채는 미세한 구멍 사이로 습기를 빨아들입니다. 습기가 부족한 경우 습기를 내기도 하는 조습 효과가 있어요. 이들은 천연 제습기라고 할 수 있고 더불어 인테리어를 바꾸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환기를 시켜주세요. 날씨가 화창한 날 두 곳 이상의 창문을 열어서 바람을 잘 통하게 하여 환기를 시켜줍니다. 이때의 방뿐 아니라 화장실, 다용도실 등의 문도 열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침구류를 건조시켜주세요. 세탁하지 않더라도 침구류와 두꺼운 옷가지를 햇볕이 좋을 때에 건조시켜주세요. 습기도 날려주고 잠자리도 기분 좋아지니 일석이조가 되겠네요. 이외에도 굵은 소금을 빈병에 담아두고 습기가 많은 곳에 덮으세요. 염화칼슘 성분은 제습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신문지를 옷장이나 신발 사이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습 꿀팁을 활용하여 친환경 재료로 전기세도 아끼고 뽀송뽀송한 여름 보내세요.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편안하고 유익한 영상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